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SK증권 이효석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울 때 나오셨어요? 제가 근데 나올 때 작년에도 그렇고 어려울 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 어려울 때 나왔을 때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부터 지금 시간까지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집에 가서 얼른 샤워 빨리 하고 그리고 옷도 그냥 이렇게 갈아입고 편하게 왔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되고요. 아직까지 저 스스로도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는 게 야, 이게 처음으로 지금 또 떨리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네. 고민해요. 네. 네, 이제 같이 고민하자 말씀하신 네, 대로 같이 고민하셔야 네.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나눠서 요건 요렇고 이렇게 하면 고민의 틀은 한번 같이 네.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보니까 서두에 그 홍보가 하나 나오던데 제가 이제 쓴 책에 대해서 근데 책의 제목을 처음에 이제 제가 원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는 얘기는 투자가 그만큼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었다면 네. 사실은 그 책의 제목을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로 바꿨어요. 예. 근데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기 때문에 바꾸긴 했는데 사실은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주식 투자하라는 얘긴데 네. 그러다가 시장 급락하면 어떡할 거며 어제처럼 이제 최근에처럼 이제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주식 투자해야 되냐? 그런데도 이 힘든 거 공부해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 스스로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찾은 단어가 이제 생존 투자라는 단어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서두에 조금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존 투자라는 게 뭘까? 저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존하기 위함이라는 게 뭘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예. 하려면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생존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한 지 이제 고작 이제 1년 반밖에 안 돼서 애널리스트 린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한 게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아직도 뭐 부족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가 제일 많이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고객들의 공감 그리고 고객들의 생각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저는 회사 돈 운영하고 고객 돈 운영하기만 했지 지금 이렇게 주린이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투자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시장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원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급하지? 이럴 때 있어요. 네. 근데 투자할 때도 그렇거든요. 투자할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위험을 좋아하지? 나는 왜 이렇게 위험을 싫어하지? 이런 생각들. 그게 네.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도 아셔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을 저한테 그대로 대입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그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도 나오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책을 이제 50권 선물 드릴 테니까 사연을 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서두에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시장과 관련된 오늘 뭐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 2,000분 넘게 보내주셨어요. 그분 둘 중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예. 네. 생존 투자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연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생존 투자가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연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친구랑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친구가 죽었다. 네. 나는 겨우 살았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다. 그래서 사실은 왼쪽 손도 못 쓴다. 겨우 오른쪽 손을 쓰는데 나한테는 투자가 전부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유튜브로 보는 이효숙 팀장 같은 사람이 나의 인생이 전부다.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생존 투자라는 것이 과연 뭘까? 아,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었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많은 분들도 네. 사실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돈도 많이 벌어보시고 뭔가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맞지만 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지금 시장에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투자라는 개념을 그냥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투자를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칠판에 쓰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스스로 투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공부했으면 좋겠다. 부담 없나? 부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이렇게 이러다가 빠지면 어쩌나? 엄청 큰 부담이에요. 오늘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더 고민했었고 더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끝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네. 살아남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거예요. 100%의 확률로 올해 성공했어. 내년에도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100%죠. 네. 그런데 90%의 확률이라면 해가 갈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0.9의 10승이잖아요. 네. 팀장 2%님 더 잘하시잖아요.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 이게 진짜 성공하실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사연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분들은 진짜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이 어려운 세상, 이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아 진짜 살아남으실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도 보면은 제가 오늘 그 기관 투자자분들 거의 한 30분이랑 통화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분들 얘기하신 게 진짜 어렵다. 올해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라는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을까? 아,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도 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알았어요. 그럼 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대답은 이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 한자로 쓰면은 투자라는 거는 재물을 던지는 거더라고요. 재물을 던지는 거예요. 네.
재물을 던지는 거에 반대말은 뭐냐면 재물을 이렇게 뺏어오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를 이리 내놔 이러면서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적극적인 의미의 반대말이고 네. 소극적인 의미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그냥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축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던지기라도 할 거냐 이건데요. 그럼 이거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이거 살아남을 확률 낮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좋아질 확률이 몇 프로냐? 제가 보기에는 0%예요. 네. 이걸로 살아남을 수 없, 생존 투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하셔서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네. 차라리 이거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살아남기도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지만 네. 그렇다고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얘기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나를 객관화해서 옆에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너 진짜 어떤 사람이니?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알고 보면 잘 모르는데 나 잘 아는 것처럼 했는데 시험 보면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너 알아? 계속해서 끝까지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 이제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메타인지를 얘기하냐? 오늘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 너무 힘든데. 아니 뭐야 이거 이번 주 월요일날 저도 만약에 제가 운용을 했더라면 이번 주 월요일날 주식 진짜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예. 네. 원래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원래.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3일 내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게다가 이제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랑 오면서 통화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오늘이다. 왜냐하면 반등하는 줄 알았다 오늘은. 예. 근데 이제 오후에 더 내려버렸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투자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그 투자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예. 투자를 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잘 몰랐는데 이제 사연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예.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아,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알파헌터입니다. 두 번째는 베타그레이저예요. 이 둘 중에 하나 뭐 할 건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파헌터라는 거는 뭐냐면요. 개별 종목의 땅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고 그 종목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그 기업이 나를 위해서 평생 일해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 회사랑 나랑 같이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곤조, 끈기, 인내. 이런 거 다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알파헌터는 그런 겁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나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파헌터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사실 메타인지 하셔서 나는 이거 못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정말 수많은 프로들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차트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고 너무 많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저거 다 할 수 있나?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본인한테. 이거 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하시면 주식시장에 코스피에 그냥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거 알파헌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시장 이길 수 있지. 나 시장 충분히 이기지. 이런 사람이라면 그 액티브한 사람이죠. 헌팅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밀림에서 그냥 막 사냥하는 거. 베타 그레이저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냐. 시장만 따라가면 되지. 요게 이제 베타 그레이저입니다. 예. 둘 중에 뭐 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하셔도 투자예요. 예. 베타만 하셔도 투자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있어요. 이 중간에 하나 더 있죠. ETF인데 스타일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아 뭐 내가 철강이 좋아 보인다. 그럼 포스코를 좋은지 현대제철 좋은지까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럼 철강 ETF 사세요. 예. 네. 그리고 화학이 좋아 보면 화학 ETF 사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중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제 뭐 장 좋다고 하더니 막 이제 어려우니까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서두에 이제 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알파헌터와 베타헌터는 전혀 다른 거고 자기의 주식들의 스타일과 목표가 다른 것인데. 네. 그건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남들이 안 하는 투자 해서 리스크와 게인을 같이 노릴 거냐? 네. 아니면 남들 하는 정도만 따라다니면서 부유할 거냐? 네, 네. 떠다닐 거냐?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알파헌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예.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알파헌터가 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시장 환경이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의도하는 방향이 그쪽 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알파헌터 정말 많아졌죠.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시죠 주변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쯤 와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내가 계속 평생 하셔야 되는데 네. 평생 하기 위해서 내가 알파헌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베타로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페이지를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시나리오를 지나간 얘기 말고요. 지나간 네. 얘기는 일단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인플레 왔고 주가 많이 빠졌고 나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 그 너무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제 새벽에 이제 막 2시에 방송을 제 개인 채널에서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나리오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쓸 텐데 우선은 여기다가 이제 써놓고 시작할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품이라고 할게요. 거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선 저는 이 시장 판단 이렇게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컨트롤이라고 썼는데 언더 컨트롤이냐가 중요해요. 언더 컨트롤이라는 얘기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연준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컨트롤 동그라미인데 지금 이게 세모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어제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기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트롤 할 수 있냐? 이건 뭐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양하면 되니까. 거품은 시장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거품이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품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뭐 이제 오기 전에 그렸는데 이게 이제 시장을 보는 사고의 틀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8월에 3프로 TV 처음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AIT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여기다 써놓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랑 두 개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결론이 많이 쉽게 안 날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걸릴 때까지 연준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골디락스라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얘기했고 지금까지 계속 골디락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골디락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아서 연준이나 중앙은행에서 아 부양책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정도 그게 골디락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위협을 받고 있고 어느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이 상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프로님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원인은 파고들어 보면 디플레가 원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디플레가 뭐길래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은 2009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부동산도 올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뭐 자산 가격 상승하는 게? 네. 저는 이거를 병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할수록 이게 병이에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 좋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다 가는데 자산 가격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에요. 이건. 예. 그럼 이건 질병이다. 그럼 질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입니다.라는 거였어요.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저금리와 유동성이 어떻게 10년 동안 지속되냐는 거죠. 10년 동안. 아니 저금리와 유동성을 하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가 오면 네. 이걸 빼기도 하고 그랬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지속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디플레가 근원적인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컵을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경제 용어를 좀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이 컵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이 컵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성장을 한다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니? 예. 최대한 한번 성장해봐. 단 인플레는 오면 안 돼.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컵의 크기가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면 여기 예. 물이 이만큼 차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 성장률인 거죠. 예. 이만큼이 실제 성장률이고 이만큼이 잠재 성장률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물이 꽉 차요. 유동성과 저금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사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해가지고 넘칠 줄 알았는데 안 넘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디플레 압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계산했는데 누가 계산했죠? 경제학자들이요. 근데 그거 잠재 성장률 제대로 계산한 거 맞냐, 니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컵의 크기가 이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도 안 넘쳐. 인플레가 안 와. 뭐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컵의 크기가 이만큼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이 차도 안 넘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 유동성을 10년을 부었는데 안 넘친다 야. 인플레가 안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플레이 크기라는 게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 제가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커서 이게 컵이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 아니고 이렇게 컸다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내가 물을 이만큼 부은 줄 알았는데 이만큼 예. 부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차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해하시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재 성장률과 실업률,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전문 용어인데 나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루. 이게 어려운데 이것도 똑같아요.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내가 실업률을 낮출 건데 네. 언제까지 하면 실업률이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까? 인플레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실업률 어디 한번 낮춰봐. 끝까지. 네. 그게 나이루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로가 5%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5%보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가 오는 거예요. 경기를 너무 과열을 하게 하면 실업률은 떨어지겠죠. 그쵸? 그 말이죠. 예. 실업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을 해버리면 인플레가 온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 맞아? 진짜? 이거 네 어떻게 계산한 건데? 아니 그냥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계산해. 아니 인플레 올 것 같아서요. 계산했는데요. 왜요? 안 오던데? 그랬었죠.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예전 같으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력난이라는 뜻이니까 그쵸. 임금이 저절로 올라갈 거고 맞습니다. 그게 물건값에 반영되면 인플레인데 그렇죠. 사람 구하는 거는 쉽지 않나요? 어쨌든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네네네. 물가는 안 오르는 현상이 있었죠. 최근에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도 그랬고 여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에 관련된 고용에 관련돼서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얼마 전 FOMC 회의 때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내가 빈민촌에 한번 좀 가보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쟤는 그거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빈민촌에 왜 간다고 하는 거지? 갑자기? 왜? 저는 그걸 딱 들은 순간 언제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 버냉키 의장이 옛날에 예. 그 2009년에요. 버냉키 의장이 2009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막 양적완하고 막 난리 해가지고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난리 났을 때 그때 버냉키 의장이 갑자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거긴 굉장히 시골이에요. 딜런이라고 하는 고향인데 네. 엄청 시골이에요. 거기 딱 내려가가지고 바쁜 와중에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연설을 해요. 뭐라고 연설을 하냐? 여러분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곳 가난한 이곳 딜런의 출신이에요. 네. 저 진짜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월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양적 완화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거기로 간 거예요. 파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파월의 빈민촌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엔 이래요.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인플레도 오고 막 지금 난리 났어. 어제 실제로도 인플레이션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 야, 너 백화점 한번 가봤니? 사람이 야 진짜 많아가지고 그리고 야 돈 번 사람 진짜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파월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잘 살고 있지.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혹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저 사람들까지 온기가 갈 때까지 나는 돈 풀고 금리 낮추는 수밖에 없어.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그 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그 성적이 이런 분포를 따랐다고 해요. 당연한 정규 분포인 거죠. 평균에 사람들이 제일 많죠. 네.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분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포기, 여기는 안 포기. 평균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런 양극화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 있는 거죠. 빈민들. 이 빈민들이 몇 명이냐. 미국에 4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8분의 1이 빈민 수준으로 살고 계신다는 건데 예. 이거 니네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관심도 없는데 바쁜데 뭐 살기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여기 신경 쓰겠냐. 예. 근데 내가 가볼게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봐. 여기 4천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인플레 온다라는 거 알겠어.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그 컵이 이렇게 돼 있다면 예. 제가 보기에는 물가에 대한 컵은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부려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게 더 넘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파월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고용이 26만 명으로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하실 때 이런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 잠깐만 구인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 왜?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 그럼 금방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럼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제 이제 클라리다 총재도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맥킨지에서 보고서에 보면은 그 일자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쪽 일자리는 늘어나는 일자리고 이쪽 일자리는 줄어드는 일자리요. 줄어드는 일자리에서는 8에서 9% 정도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나는 일자리에서는 2에서 3%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쪽은 대체로 저임금이에요. 예. 이쪽은 대체로 머리 많이 쓰고 엄청 막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만 뽑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임금을 올린다, 이쪽에서 올린다고는 하나, 평균 임금이 올라가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임금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경기가 진짜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펀더멘털이 진짜 좋은 상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연준 의원들이 되게, 외통수에 걸렸다. 혹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올 것 같은데, 예. 고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뻔한데, 말은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자산 가격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는 좋아져도 연준이 못 움직이면 저기서요, 팀장님.
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부가가치 낮은 일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는 우리 햄버거집 가면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것처럼 자꾸 기계로 대체되고 청소기로 대체되다 보면 저쪽 일자리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줄어들잖아요. 구조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만들면 다시 키오스크를 없애고 점원을 뽑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돈 풀고 경기를 살리면 공사판도 생기고 다들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 저소득층 낮은 부가가치 만드는 근로자들도 당연히 채용이 되는데 아이들한테 용돈 준다고 해서 요즘 눈깔 사탕 안 사 먹잖아요. 그런다고 더 준다고 더 사 먹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돈 풀고 금리 낮춘다고 저게 좋아질까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사실 약간 좀 쓸데없는 질문이기도 하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계속 또 이제 돈 풀고 금리 낮출 텐데 연준도 네. 연준도 언젠가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쪽이 줄어들고 일어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 뭐 20%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그 구조적 왜곡 현상. 점점 더 그러겠죠. 이게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오스트 도입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파월이 진짜 믿는 구석은 이거예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가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워진 환경이기 때문에 예.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워라는 얘기를 하는 건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 게 또 반대로 또 그런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 이게 이렇게 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나? 약간 일종의 필요학 같은 거죠.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했을 때 잘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연준이 부양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 네. 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이 되면 아 그래도 해가지고 올리는 건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안 할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안 하면 어떡하죠? 그게 좀 답답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냉키도 똑같은 거예요. 버냉키가 그때 만약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으면. 양적 완화 해도 지금 양극화 진짜 심해졌어. 그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겠죠. 대개는 네, 우리가 네. 그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데 야, 이래도 뭔가 안 나아지니까 그게 잘못된 처방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하는데도 안 나아지는 거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과 관련된 인플레와 관련된 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보면 아직도 인플레라는 거는 여전히 있지만 지금 고용이라는 게 버티고 있다. 뒤에 크게 버티고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고 파월이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내가 빈민촌에 갈 건데 사실은 여러분과 당신의 가족도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쇼티지죠.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쇼티지입니다. 이것과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경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건데요. 자, 이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못 만든대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차를 못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GPU도 없습니다. GPU 품귀 현상이 난리예요. 예. 또 뭐 비트코인 채굴 한다고 또 이분들이. 근데 이거 아무것도 이거 없어가지고 또 못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PC 뭐 못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 만드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 여기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D램도 들어가고 랜드도 들어가고 등등등등. 얘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얘네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여기다 줬어. 달라는 대로 다 줬어. 타이어 와이퍼 다 줬겠죠. 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야 이거를 못 만들어가지고 내가 차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예. 가만 보니까 D램하고 랜드는 이거 많이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못 만드니까 좀 일단 더 이상은 좀 일단 막아보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허허. 근데 지금 보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났어요. 그래서 좋아요. 뭐 오케이 가격이 올라가요. 이것도 올라가. 이것도 네. 올라가는데 부족하니까. 어제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 10%가 넘게 올랐어요. 예. 왜요? 차를 못 만들었어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나니까 차를 못 만드니까 아니 중고차라도 사야 되겠다.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을 덜 하게 되고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또 안 쓰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로 설명드리는 게 차량용 반도체는 뭐 예를 들어서 양파다. 그리고 GPU는 밀가루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만드시는 분은 요게 이제 짜장면인 거죠.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뭐 양파 가져오라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하고 밀가루 가져오라니까 막 엄청 비싸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짜장면을 올리려고 봤더니 뭐 또 뭐 안 먹어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현상들이 생긴다는 건데 제가 이거를 요 세모로 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공급체인에서 너무나도 그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게 연준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연준이 차량용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고민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경기로 이동하는데 경기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좀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이거 예, 예. 다음 페이지 뭐 짜장면집의 고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네, 짜장면집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양파와 밀가루가 PPI예요. 예. 그러니까 공급자 물가죠. 그런데 CPI는 뭐냐면은 짜장면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려보니까 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CPI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PPI는 변동성이 큰데 어쨌든 저 차이만큼이 기업이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PPI가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죽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기업이 다 올리진 않을 수도 있다. 네. 물건 가격을 짜장면 가격을 다 올리진 않. 맛있게 만드는 짜장면 집은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나 네. 맛없게 만드는 짜장면 집은 못 올릴 거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겠죠.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쇼티지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지금은 결국은 손님은 많고 식당 주방은 돌아가는데 숟가락 없어서 지금 장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 좋아요. 경기가 좋다는 건 좋은데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라리다 부의장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보고 나도 깜짝 놀랐다. 네. 야 4.2%나 나왔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여기에는 상당한 노이즈가 끼어 있다라는 건데 어떤 노이즈가 끼어 있냐면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문제인데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차량용 반도체? 야, 이것 때문에 밸류체인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 숟가락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든다고? 그러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네. 이런 문제. 그리고 보니까 수혜주 문제, 수혜주 운하 문제. 예. 이것 때문에 운임이 급등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이게 뭔 난리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유가가 오른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이즈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해결되면은 네. 진정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반영되면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는 중고차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이 숫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쪽에서는 수요는 좋아요. 수요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 개인들은 돈이 많아요. 저축해 놓은 돈도 많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돼 있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하나 좀 네. 보여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제가 사실 이제 5월 달부터 제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5월 달에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거품 얘기 자꾸 하고 좀 조금 뭐 좋긴 한데 불안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외국인들 너무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네. 예. 그래서 이상한 거죠. 제가 외국인 그 외국인 만난 적이 없어서 예. 왜 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 중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왜 그런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예.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자, 이게 ABCD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데요. 그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은 0보다 위쪽에 올라가게 되고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밑에요. 네. 근데 이게 A 구간은 뭐냐면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아지네? 라는 구간이죠. B 구간은 뭐냐면 안 좋은 줄 알아서 안 좋긴 한데 생각보다는 덜 안 좋네? 라는 구간이 B 구간입니다. 예. 그러다 점점 덜 안 좋아지다가 0이 되면은 아, 생각만큼 좋네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냐면 뭐야, 생각보다 점점 더 좋네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뭐냐면은 생각보다는 덜 좋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국면 중에서 주가가 가장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언제일까요? 이 프로님 A, B, C, D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요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야 진짜 이렇게 안 좋냐? 더 안 좋아? 아 그러면서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생각보다는 덜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주가가 제일 좋습니다. 예. 반대의 케이스는 이때예요. 잠깐만 이게 좋은지는 알겠어. 예. 더 좋을 수 있냐? 이것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는 거거든요. 쎄한 느낌이죠. 네. 이게 저도 이제 그 헤지펀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숏을 할 때 가장 그 좋은 타이밍, 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바이 타이밍도 더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을 때, 네. 우리가 작년 3월, 4월 막 이때 더 나빠질 게 뭐 있어? 이럴 때, 근데 더 좋아지는 게 있을까? 이때가 사실은 숏 관점에서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공격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주가를 제일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지표는 작년 제가 이제 40년 동안에 이 지표를 봤는데 40년 동안 60을 넘은 적이 4번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60을 넘은 적이 4번밖에 없어. 근데 50 넘으면 조금 좋은 편이긴 해. 이런 느낌인 그 지수죠. 그렇죠. 50 넘으면은 아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50 예. 넘는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럼 60이라는 60%가 좋다는 사람인 거죠. 예. 근데 60을 넘은 적이 4번밖에 없어요.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프로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3달 전에 물어봐요. 다음 달에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좋아졌어요. 네. 근데 좋아진 것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에 또 물어보는 거죠. 뭐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또 좋아졌어요? 근데 더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져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계속 물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야, 이것보다 어떻게 더 좋아지냐? 그렇죠. 이것보다는 안 좋아. 라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면서 60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ISM 제조업 지수가 64였고 이번 달에 나온 게 60이었는데 딱 좋은 타이밍. 아까 이 그림에서 숏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좋아지냐? 여기서 60 나왔는데 여기서 그럼 70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50으로 내려오는 게 편하겠냐? 50으로 내려오겠지. 네. 그럼 경기는 안 좋아지니까 주가는 빠지겠다. 숏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와 한국의 수출입 지표를 보시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죠. 아주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한국의 수출입 지표는 전세 글로벌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빠르고요. 엄청 자주 나오고요. 예.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놀랍게도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는 어제 나왔죠. 월요일 날. YY로 10일 속보치 기준으로 80% 올랐어요. 80% 오른 거 보고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질문을 더 좋아질 수 있냐? 라고 한다면 더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 이게 저도 이게 보면서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좀 약간 그때 흥분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거 드디어 들어왔어요. 네. 엄청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 대선 직전이었거든요. 예. 야 이거 됐다. 외국인 들어왔다. 라고 했는데 4월 말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빠져나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근데 이제 물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더 이상은 안 나가고 있어요. 예. 예. 요거는 무슨 지표냐면은 한국을 추종하는 ETF, 미국에 상장되는 ETF 중에 제일 예. 큰 거라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시각을 그래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설정액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얘네들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중국과의 뭐 관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지으러 빨리 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것 수도 있고 뭐 아주 단순하게는 야 중국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쟤는 왜 이렇게 안 빠졌어? 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간 이유는 확인되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뭐 너무 겁만 주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스라는 단어랑 버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프로스라는 단어는 거품입니다. 거품. 이번에 네. 파월 의장이 쓴 거예요. 일부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거품은 버블이랑은 달라요. 이 거품은 뭐냐면은 카푸치노에 있는 거품 생각하시면 돼요. 카푸치노에 있는 거품은 요거는 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카푸치노가 아니지. 그리고 생맥주 먹는데 뭔가 거품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품은 그냥 경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품이다. 대신에 이제 너무 커져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비눗방울처럼 버블이 돼버리면 네. 이건 빵하고 터져버리는 거니까 이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수준은 거품이다라는 건데 그래도 거품은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가라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파월도 얘기하고 옐런도 얘기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저는 지금 상황 어떤 것 같냐 그러면 거품은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이 컵으로 막 이렇게 그림 그렸던 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은 떠나지 마시고 계속 계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인데 왜냐하면 부양책은 계속 될 겁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의 태도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거예요. 또 이걸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옐런이 그 2015년, 14년, 15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다섯 번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옐런은 가장 비둘기였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런 거죠?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옐런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천천히 올렸어요. 그게 그 사람을 비둘기라고 생각한 이유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장의 생각, 시장의 걱정보다 연준이 먼저 움직여서 금리를 올려버리고 시장을 망가뜨릴 거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는 이만큼 가 있어요. 네. 야, 이러다가 연준이 기준금리 빨리 올릴 것 같다. 근데 그것보다 항상 연준은 뒤에 있을 겁니다. 시장의 기대는 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있어요. 예. 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내가 천천히 갈 거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항상 그래서 연준은 지금도 굉장히 도비시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와 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야 YY로 성장률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모멘텀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유동성 힘이 약해지고 이제 실적 장세. 이거 말씀 맞는 얘기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때는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때는 유동성으로 땡겨온 거라면 지금은 유동성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걸 22를 그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더 빨라요. 지금 유치비는 예. 22가 푸는 유로화도 돈이란 말이에요. 유동성은 지금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유동성이 언제 줄어들까요? 올해? 절대 아닙니다. 내년? 내년에도 아니에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유동성은 모멘텀이 없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러나 이 유동성은 하방을 받쳐두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거는 여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아주 상당 기간 주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유동성은 한다. 적어도. 땡기지는 못하더라도. 모멘텀이 떨어진다.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땡기지는 못하더라도 바툼을 막아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 정리가 좀 되셨는지 아니면 더 혼란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이제 드린 말씀 거의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프로님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 여러분도 채팅창에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건 현재 상황과 앞으로 길게 한 뭐 5, 6개월 혹은 1, 2년 내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은 계속 풀릴 것이고 그 유동성이 풀리는 것은 다들 현금을 갖고 있기 불안하게 만들 것이고 네. 그렇다면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으나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 많은 돈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것까지도 다 납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난번에 우리 예. 오종태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강과 바다로 비유하셔가지고 예. 유동성이 홍수의 이제 바다에서 할 때는 또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나도 넘쳐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은 구조적으로 바뀌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짧게 보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두려워서 정리하고 파는 또 그러다 다시 정리되면 마음 다시 타덕타덕하면 다시 가는 그런 흐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뭔가가 그 큰 흐름이 턴어라운드 되는 초기로 볼 거냐? 네네. 특히 이제 후자일까봐 걱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연준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저건 이제 연준을 믿으면 오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를 네네.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생각과는 달리 일시적이 아니라면 네네. 그럼 이제 경기는 뜨겁게 회복되는 것이지만 고용은 여전히 또 회복이 안 되는 경기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늘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 할 일은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인플레는 뜨거운데 고용은 아직 밑바닥 고용은 차갑고 그 상황에서 연준은 그럼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그쵸. 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죠. 하는 상황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되면 그때도 연준이 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시장의 고민이 그리고 이제 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바로 그 고민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 아마 연준 의원들도 어제 이제 클라리다 말씀드렸지만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될 거냐 아니면은 이게 이게 완화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예. 그게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각보다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가 돼버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공급망에서의 이런 쇼티지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원활하게 생산이 되지 않으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테이퍼링 빨리 한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그럼 뭘로 해야 되나?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꾸 말로. 저는 옐런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옐런이 그냥 실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미 벌써 프로스라고 얘기하는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꺼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어제 대만 지수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얘기 나오는 게 대규모 마진콜이 있었다. 그냥 과도한 레버리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상품 가격 올라가고 철강유 가격 올라가고 하다가 오늘도 이게 많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기 수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꺼트리기 위해서는 말이 좀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연준이라고 생각해봐도
지금 뭐 금리 올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아이 뭐 조금 이런 정도 얘기. 그러면은 그런 거 할 때마다 흔들린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나올 때마다는 오히려 또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못 해요.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 기회일 것 같다. 혹시 연준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죠. 다른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일상에 나타나는 인플레와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이른바 고평가 거품은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연준은 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인플레 이것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전통적인 중앙은행이었는데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거품도 연준은 불편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PPI 네. 인플레이션에 생겨있는 거품을 꺼뜨리기 위해서는 투기 심리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네네. 인플레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산시장에서는 이제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주가를 꺼뜨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네. 사실은 지금 제일 활발하게 하고 제일 머리 좋은 분들이 트레이딩하는 데는 원유 선물 트레이딩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 트레이딩 이쪽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트레이딩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물론 뭐 경기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매크로도 본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데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추론인데 그렇게 되면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이 빠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주식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먼저 이제 네. 선물 좀 내리려고. 그래서 저도 옐런이 말로 구두 개입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옐런이 잡고 싶은 건 주가가 아니라 그렇죠. 시중의 인플레이션일 텐데 그렇죠. 말로는 주가는 잡을 수 있겠죠. 깜짝 놀라서 팔면 되니까. 네. 그런데 시중의 인플레이션이 옐런의 말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인플레를 잡는 걸로 왜 해석해야 되지 싶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이제 말씀 질문 주셨으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는 마켓 베이스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것도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네가 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런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년 후에 그 다음 5년에 인플레이션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의 기대가 채권 시장에 그렇죠. 그렇죠. 금리라는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그 금리라는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 그 채권을 우리가 이제 팁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팁스를 연준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팁스가 원래 팁스 중에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진 이후로 20%가 넘을 정도로 연준이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중소형주라고 생각해 보면 주포가 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연준 입장에서 아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이 너무 큰데 그러면 그거를 뭐 덜 산다든지 조금 판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꼼수 같은 얘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게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이유로 팁스를 참고하는 거지 팁스 금리 자체를 연준이 조작을 하면 그게 기대 인플레가 아니죠. 기대 인플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명백하게 연준이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에 아주 빠른 속도로 팁스를 매집해가지고 그건 그럴 팁스 가격을 빠르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은 인플레요? 아이고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네. 연준이 바꿔놓은 건 심리를 돌려놓은 거는 맞죠. 예. 시중에 인플레가 실물 인플레가 생기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입니까? 그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그건 이제 시장 금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얘기고요. 예. 저도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워낙 금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 얘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인플레도 오고 경기도 좋아지고 채권 발행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금리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중요한 질문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래서
그 금리라는 건 미래의 경기를 반영하는 거니까 네네. 지금 물가 오른다고 미래가 경기가 좋다는 신호가 왜 오겠어요? 인과관계 그렇죠.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오른다고 막 10년물 급채가 오르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인과는 아니고 네네. 그냥 그동안 빠진 거 좀 회복시키는 정도인가 보다라고 느낌을 오는 거라서 맞습니다. 왜 걱정하냐면 그냥 불안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그동안 특히 이제 미국 기술주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네. 저거 저게 설명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마다 예전에는 설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설명이 된다. 왜? 금리가 낮으니까 네네. 할인율이 낮아서 네네. 조금만 이익이 나더라도 혹은 이익이 날 기미만 보이더라도 굉장히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밸류에이션 다시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작년 뭐 계속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금리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면 네. 거꾸로의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저 밸류에이션을 그럼 뭘로 또 설명할 거지?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그걸로 설명이 됐는데 사람들이 설득만 되면 주가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는 설명이 됐는데 뭘로 설명하지?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주가를. 혹시 그런 벽에 부딪힌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그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성장주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빅테크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는 인정하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늘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금리 말고 네.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빅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어떠냐 그러면 심리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사실 빅테크에 대해서 적용되는 금리는 10년물 금리가 올라서도 있지만 심리가 안 좋으면서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런데 예. 만약에 심리가 작년처럼 좋아지게 되면 또 오히려 금리는 또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와 금리로 더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할 때 심리와 금리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예. 한 80% 정도는 심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회복되면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뭐 글쎄요. 제가 뭐 시장이 계속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결국 밀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생긴다면 그리고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얘네들도 똑같이 2분기 피크 우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아요. 빵? 2분기, 네. 예. 그래서 이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이게 계속 빠질 수가 있을까?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게요. 잘 안 보여서 저도 네.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혹시 저건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네. 알파헌터 베타그레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네.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공부는 필요하죠. 공부는 네. 필요한데 알파헌터가 되시려고 하신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알파헌터가 돼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알파헌터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보다 더 고민하시고 맞아요. 더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알 거예요. 보통은 그냥 ETF만 사면 되는데 네. 그러기는 싫어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공부를 해서 사고 나면 그건 이제 알파헌팅 시작한 거니까. 그렇죠.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하면 되는데 그 주가라는 건 또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좋은 기업도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알파헌팅 시작하고 나서 주가에는 또 흔들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알파헌팅.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데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제 유튜브 채널의 제목이 이효석 아카데미인데 예. 야 공부하면 돈 벌 수 있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공부하면 돈 벌 수 있냐? 공부하면 돈 버냐? 진짜로? 공부해도 돈 안 벌리는데? 아니면 공부 안 해도 돈 잘 벌던데? 이런 질문 베타헌터님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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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부를 하시는 게 확률은 높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확률을 네. 높인다.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네. 기술주들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뭔가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원자재도 빠지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내리는 그런 분위기. 그 뭔가 좀 이건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서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경기는 시장에 덜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는 아직은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주가에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경기가 더 좋아지기는 아니 그러니까 모멘텀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 좋긴 계속 좋은데 예.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렇죠. 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면 자동차 생산 멈추고 그러다 보면 그 체인들이 다 네. 연쇄적으로 문제가 돼서 오는 더 큰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뭐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그 차량용 반도체가 만들어냈던 그런 우려를 무마시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SK증권의 이효섭 팀장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 도움 될 만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해석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함께 고민하시죠, 정말. 예.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